그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재무제표 이제 그 마지막 절에서 이겁니다. 재무제표 분석 알겠죠? 재무제표 분석이다. 여기서는 우리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오늘 좀 정리할 건데, 첫째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1주당 순이익, 그 주식 한 주당 이익 구하는 거, 요거 하나 그거고, 두 번째는 유동 비율 분석, 알겠죠? 세 번째는 부채 비율, 요거 알아볼 겁니다. 한세개 정도.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요, 지금 분석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요거죠. 주당 순이 그리고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요 정도. 아시겠죠? 요 부분인데, 먼저 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첫째, 자, 주당 순이익. 이 주당 순이익은 교재 조금 앞으로 돌아와야 돼. 요, 이제, 요 재무제표 분석에 요 해도 됐는데, 그 자본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 아래 이익을 나타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본 뒤에 나옵니다. 좀 돌아올게요.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주당 순이익은 347조, 예. 347쪽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주당 순이익 나와 있죠? 주당 순이익, 그죠? 주당 순이익이 뭘까요? 응? 그렇죠. 한 주. 주식 한 주에 대한 이익을 말합니다. 한 주. 주식 한 주. 자, 이거 보세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원래 결산해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만원 생겼더라. 이 A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몇 주냐? 주식 수가 천 주랍니다. 천 주. 응? 원래 단기 순이익이 만 원이 생겼고, 주식회사 이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천 주를 발행했다. 그럼 한 주의 이익 얼마일까요? 10원. 10원이잖아. 그게 주당 이익입니다. 한 주당 10원이잖아. 이거 나눠주면 되지, 뭐. 그죠? 만 나누기 천. 얼마? 10원. 요게 주당 이익 구하는 거. 알겠죠? 주당 이익이다. 아, 주당 이익이라 하는 거는 주식 한 주당 이익을 말한다. 알겠죠? 한 주. 예, 그러면 요 주당 이익은 우리 방금 뭐 나누기 뭐 했습니까? 요거 뭐죠? 당기순이익 나누기 뭐 주식수 했잖아. 그죠? 주당순이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다. 그죠? 주식수 했는데 요 주식수가 보통 주식수만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은 크게 이렇게 구분하죠. 보통주와 우선주. 알겠죠? 예, 물론 이게 또 이거 외에 있습니다. 뭐 후배주도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있는데 그런 거는 빼버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주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상대 개념이니까 우선주라는 거는 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알겠죠? 요거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우선주라 이랍니다. 알겠죠?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물론 이제 우선에 대해서는 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아,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우선주라 한다. 알았죠? 우선주. 우리가 주당 이익을 구할 때는 우선주는 제외하고 요 보통주만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주유수로 나눠주는 요 주유수는 무슨 주유수다? 보통 주식수.
우선 주식이 아니고, 알겠죠? 보통 주식 수락하는 거 아시고, 그러면은, 보통 주식만 하니까, 여기에, 예,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있으면은, 우선주한테 돌아갈 배당금 있죠? 그죠? 그거는 빼고 계산합니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빼고 계산한다. 알았죠? 예, 요게 주당순위 계산 방법이다. 그럼 1주당 이익이라는 거는 당기순익에다가 주의수를 나눠주는데 그 나누기 전에 우선주 배당금이 있으면 빼고 계산한다. 알겠죠? 요게 주당순익이다. 그럼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보세요. 1월 1일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0주를 발행했다. 알았죠? 1,000주를 발행했고 이 사이에 이제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예. 이날 그죠? 이날 4월 1일 날 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추가 발행했다. 알았죠? 추가 발행 예. 추가 발행했는데 예. 그걸 몇 주 발행했나 이러면은 만약에 그죠? 요거는 600주를 또 추가 발행했다. 600주를 발행했고 그리고 이날 예. 만약에 9월 1일 날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했다. 알았죠? 예, 취득했는데 800주를 취득했다. 그럼 우리 12월 30일 이제 결산일이 됐다. 그죠? 요날 돼서 보니까 우리 회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 생겼더라.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요 문제 다시 이해, 잘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 천주가 있었잖아. 그죠? 천주가 있었고 4월 1일 날 또 600주를 또 발행했죠. 그리고 9월 1일 날 800주를 발행했던 걸 또 사 와서 버렸습니다. 취득. 그죠? 하고 났는데 그럼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가 결산하니까 당기순이익 500만 원 생겼더라. 그러면 여기에 요 당기순이익이 생겼으면은 이 당기순이익에다가 나누기 뭐 하면 되죠? 주식수 하면 되잖아. 그죠? 주식수가 몇 주죠? 예? 800주. 맞습니까? 예? 800주 맞습니까? 800주 어떻게 나왔죠? 응? 아, 요 발행했으니까 뭐 하고 더하고 취득은 빼고 그럼 천주에다가 600주를 더하고 800주 빼니까 800주 맞네요. 그죠? 맞죠? 맞는데 자, 이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는 이래 안 합니다. 보세요. 요 600주는 4월 1일 날 발행했잖아. 그죠? 요 기간 동안에는 600주가 없었죠. 그죠? 그죠? 요날 발행했기 때문에 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유통된 기간만 합니다. 월할 계산. 알겠죠? 그럼 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몇 개월이죠? 9개월. 맞죠? 9개월. 그럼 12분의 9. 알겠죠? 알았죠? 예, 그럼 자, 알았다, 그죠? 그럼 요거는 몇 주? 450주. 맞죠, 그죠? 알았죠? 450주고. 자, 요거 보세요. 요날 샀잖아. 그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뺐는데, 요거는 빼야 된다, 그죠? 그런데 요날 취득했으니까, 요날부터 요날까지만 월할 계산한다. 알았죠? 몇 개월이죠?
9, 10, 11, 12, 4개월이잖아. 12분의 4. 여기는 12분의 4. 요리합니다. 알겠죠? 12분의 4. 알겠죠? 예. 그러면은, 아하, 여기에 딱 안 떨어지네. 그죠? 딱 안 떨어지니까 요거 900줄 할게요. 떨어지도록. 예. 900줄 할게요. 900줄. 바꾸겠습니다. 문제. 그러면은, 요게 4개월 안에 3이다. 그 10은 4했다. 그죠? 3이라면 얼마죠? 300주. 응? 그럼, 천주에다가 요 450주를 더하고 300주를 빼니까, 더하고 빼면 몇 주? 1150주. 요거 나누기 1150주. 하면은 요게 정답 딱 나옵니다. 답. 알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문제를 그냥 제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딱 안 떨어지죠, 그죠? 시험에 나오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면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숫자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게 뭐 46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죠, 그죠? 예, 그럼 얼마가 되죠? 460만 원 나누기 1150은 얼마죠? 4천. 그죠? 이렇게 딱 떨어진다. 4천. 알겠죠? 요게 주당이 있고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당이 있고 하는 거. 알겠죠? 예, 한 주당이 있고 하는 거. 요래 구한다. 자, 연습. 여러분들 해봅니다.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3,000주가 있다. 있고, 이날, 5월 1일 날, 알겠죠? 5월 1일이다. 예. 5월 1일 날 발행했다. 추가 발행, 알겠죠? 요걸 몇 주를 발행했느냐? 예를 들어서 2,400주를 발행했다. 1,200주를 발행했다. 예, 발행했고, 이날,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발행했던 주식 중에 취득했다. 취득했는데 몇 주를 취득했느냐? 800주를 취득했다.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당기 순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1,000만 원 생겼더라. 주당이익 얼마냐? 계산하세요.